어디 간다는 거예요? 에? 특별한 여행하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태블릿 PC 주고 뭐 이거 뭐 꼬불꼬불한 뭐 이어폰 하나 주고 뭐 특별한 여행을 하라고요? 특별한 여행의 정체는 바로 미디어 투어. 미디어와 함께하며 남도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디어 투어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미디어 투어 광주 코스는 양림동. 미디어 투어의 필수템 태블릿 PC를 대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코스가 많긴 하네. 길도 나오네. 어디를 갈지 고민은 노노. 태블릿 PC 속에 코스가 다 짜여져 있거든요. 전 1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태블릿 PC가 안내하는 미디어 투어 첫 번째 코스 양림살로. 오, 여기 특별한 가로등이 있다네. 어디 있는 거지? 어, 저건가? 아니 근데 이거 누구야? 왜 가로등 안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 오, 움직여! 어허,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야 쓰나. 아니 누구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광주의 자랑, 광주의 사랑, 광주를 대표하는 캐릭터 오메나라네. 어허, 광주 대표 캐릭터 오메나! 야, 이거 참 풍채가 남다르고 아이 컬러감이 넘치는 게 어, 느낌 굉장히 좋아요. 아이 근데 오메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오메나 씨도 뭐 미디어 투어하러 왔어요? 아, 당연하죠. 제가 여기 펭귄 마을에 사는 펭귄들이랑 오늘 모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오냐고 내가. 어, 오메나 씨. 네. 우리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저와 함께 보는 거 어때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함께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한 이유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이거 찾으러 왔거든요. 이거 맞죠? 이거 뭐예요? 이게 영란등이라고 1930년대 때 최초로 만들어진, 전기로 만들어진 가로등이에요. 광주의 밤거리를 밝혔던 영란등. 은방울꽃을 닮아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940년대 일제의 금속 회수령으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영란등의 복원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픈 추억이 있지만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이 가로등 이야기도 들었겠다. 다음 코스 없어요? 이것도 아, 안내해주던데. 바로 있죠. 어? 안내 좀 해주세요. 아 그렇죠. 우리 태블릿 PC 같이 보면서 한번 갑시다. 어? 가시죠. 다음 네. 코스 어디로 갈까요? 다음 코스는 우리가 이장훈 가옥 알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광주 5대 부자가 살아 부자 동네로 불렸던 양림동.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이장우 가옥인데요. 야, 대문이 넓으니까 아, 우리 오메나 씨도 쭉쭉 들어갈 수 있네. 여기가 지금 기업장. 예. 네. 이야, 이거 진짜 부잣집이네. 1899년 건축된 이장우 가옥. 커다랗고 높은 소슬대문을 보면 이 집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킨 우리의 유산입니다. 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연못 갖고 있으면은 아 이게 부자 아닙니까? 근데 130년 전에 집에 이런 연못이 있다니, 이렇게 또 잘 가꿔진 연못이 있다니. 네, 얼마나 이게 잘 가꿔져 있어요. 저 그리고 거북이 보이죠 저기? 어? 오, 진짜 중간에 거북이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게 이제 저때 당시에는 진짜 부자들의 상징이었대요. 잘 다듬어진 연못의 느낌과 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이 야, 뭔가 상징하는 바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12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장우 가옥. 계절이 소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를 즐겨봤는데요. 오메나 씨,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자, 그다음 이 코스는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응? 뭐예요? 여기 뭐예요? 양림동에 하면은 이 동계비가 있어요, 여기에. 이 동계비라는 친구가 되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정엄 선생의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동계비. 뱃속에 새끼를 품고 주인의 편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동기비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미디어 투어에서 확인해보세요. 양림교회와 오행기념각을 거쳐서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모민아씨! 네. 이제는 이 양림동의 핫플레이스 펭귄마을이에요. 펭귄마을의 장점이 고물에서 보물이 되는 곳이에요. 고물에서 보물로! 양림동의 작은 보물섬 펭귄마을. 아름다운 정크아트로 유명한 이곳은 광주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은 이웃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고, 영상과 함께하니 펭귄마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펭귄마을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하니. 와, 여기 진짜 사진 찍기 좋겠다. 오메나, 여기 오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꼭 찍어야 돼. 여기 핫플레이스네 진짜. 펭귄마을에서 소중한 추억 남기고 갑니다. 양림동 너무 알차고 실속 있고 재미나게 즐겼다니까요. 오메나 진짜 최고. 여러분들도 저 말고도 이 태블릿 PC 안에 양림동의 역사와 관광지, 거기에 먹거리까지 다 있으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이 친구와 같이 즐기시고 노시다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 좋아요, 좋아요. 아이, 오메나. 네. 아유, 오메나 덕인 줄 알았는데 다 저 태블릿 PC 덕이었네. 오메나. 네. 됐어요.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죠. 나 담양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광주지킴이에요. 광주지킴이. 처음에 갈게요. 야, 임무를 다하고 떠나는 저 뒷모습. 오늘 고마웠어요. 안녕. 오메 빠이. 알찬 미디어 투어. 광주에서만 즐기면 아쉽잖아요. 남도 투어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담양입니다. 야, 담양에도 숨겨져 있는 미디어 투어. 아, 여기에는 또 어떤 아주 알짜배기 코스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서 또 해보려고 왔거든요. 아,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담양은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지만 이 코스는 정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코스는 인문학적인 담양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진 이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제1코스 담빛길 공작인 코스로 이 담양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1코스로 선택했습니다. 흐르는 강 위로 쭉 뻗은 이 다리는 바로 만성교인데요. 소원을 이루어준다기에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할머니! 네? 여기 앞에 이 다리가 사람들 소원 다 들어준다는데 맞아요? 와, 소원 다 들어준대. 진짜요? 우리 어머님 무슨 소원 미셨는데요? 아, 건강을 하고 애인들 잘 되고. 아까 소원 드려도 빌어봐. 아, 그렇죠. 소원이요, 빌고 이루어지는 줄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믿져야 본전. 얼른 소원 빌러 가볼까요? 저는 소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담양 미디어 투어 첫 코스 만성교회에 왔는데 이곳에는 이 백륜 가족이 오는 사람의 소원들을 다 들어준다지 뭐예요. 그래서 소원 한 10가지는 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꼭 수많은 소원 빌고 이루어지시길 바랄게요. 제 소원은 비밀이에요. 시크릿. 오,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만성교다. 오, 담빛 라디오 스타. 고고 고고. 매주 토요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이는 라디오. 담양을 홍보하고 지역의 재밌는 소식을 알리는데요. 담양의 명소로 인기가 굉장하다고 해요. 제가 간 날은 평일이라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담빛 라디오 스타에 사연 하나 남기고 갑니다. 슈! 다음으로 찾은 곳은 담빛 골목 갤러리. 인싸라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이리 뽀짝 와봐야. 으그 걱정 하늘들 말고 싸게 다녀보렁. 으따 우째 그랬나요. 오, 정감이 있는 이 사투리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네. 골목 구석구석에 그려진 벽화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담양 구경도 식구경. 옛 중물시장 자리 국수거리에 닿았습니다. 장이 열릴 때면 상인과 손님들은 빨리 먹을 수 있는 국수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이야, 이제 아주 새빨간 국수, 아주 뽀얀 국물의 멸치국수. 담양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저는 두 그릇 다 먹을 거예요. 창창! 담양의 신미 중 하나인 유 국수.
여행에서 먹는 음식은 더욱더 맛있잖아요. 맛있겠다. 시원한 나무 아래서 먹었던 국수맛, 또 생각나네요. 아, 진짜 맛있었는데. 배 두둑하게 채운 뒤 마지막 코스로 출발. 우와, 뭔가 깔끔하니 너무 예쁘다. 우와.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야, 너무 깔끔하고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 이문학 가옥은 담양 군청 공무원들이 살던 관사였는데요. 한때는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작은 도서관 형식의 많은 책들도 있고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틈틈이 인문학 수업이 열린다고 하니 맞춰서 가시면 더더욱 좋겠죠? 모두 놀면 이렇게 겉으로만 둘러보니 가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곳도 한번 방문하셔서 함께 이렇게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또 인문학이라는 것을 좀 접해본다면 관광지고 풍경보다도 더 좋은 분이 많이 있어요. 부분이 그냥 처음 왔는데 좀 너무 좋습니다. 담양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마음에 딱 드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길 가다가 좋은 꽃밭 만나면 살살이 꽃이 어디에 숨어 있나, 숨살이 꽃이 어디에 숨어 있나,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있다. 마치 산삼 찾는 신만이처럼. 오늘 미디어 투어 하던 제 모습 아닌가요? 담양이라는 꽃밭에 와서 좋은 여행지는 어디에 숨어 있나, 여기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찾던 제 모습이요. 아, 그런데 저는 오늘 태블릿 PC로 전부 다 내용을 찾아냈으니 오늘 저는 정말 신봤다 하는 신만이가 된 것 같네요. 아, 오늘 하루 정말 알찬 것 같습니다. I'll do the things I want to. 미디어를 통해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고 의미를 느껴봤던 남도 투어. 여행을 좀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미디어 투어, 저 박지선이 강력 추천합니다. 꼭 가보세요. 대구의 대표 계절, 화끈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매력을 좀 알려야겠죠. 아,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싶어가지고 대구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제 친구들이 대구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대구가 덥지만은 않다는 거, 대구도 시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하면 대단한 더위만 떠오르신다고요? 알고 보면 여름이 여름답기에 더욱 대비되는 시원함을 즐길 수 있다는 거. 데프리카를 데레스카로 바꿔줄 시원한 추억, 대구에서도 된다고요. 뜨거운 여름에 열기를 식혀줄 특별한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 함께하고 싶었던 친구들 대신 여름비가 동행을 하는군요. 아, 비가 오네. 하지만 이 비가 저의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함께. 어떠한 날씨에도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동심의 공간, 놀이공원. 아찔한 스릴감만큼 시원한 건 없죠. 단, 조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준비한 더위 탈출 진짜 코스는 바로 이곳, 아이스링크장입니다. 더위는 절대 출입할 수 없는 금기의 구역이죠. 시원한 공기를 느끼며 멋지게 달려보고 싶었지만 마음과 달리 발이 좀 얼어붙은 것 같죠.
고백합니다. 저 초등학교 이후 처음 타봐요. 멋진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빙판위를 달리면서 딴 생각은 물. 아, 아픈데 바닥은 시원하다. 아, 이건 제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어디 저 도와줄 분 없나요? 애타는 요청에 응답하듯 빙판을 가로지르며 달려온 그녀. 아니 제가 타지에 사는 친구들한테 대구 놀러 오라고 했더니 여름에 대프리카에 무슨 대구를 여행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구가 여름에도 놀기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지금도 너무 추워서 지금 입김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는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대구 시원하다고 알려주려고 사진을 찍으러 왔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이상한 선수처럼 좀 멋있게 네. 또 김연아 선수 예쁘게 찍고 싶은데 혼자 못하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빙상의 여제까지는 아니어도 빙판의 설수 이제 정도는 되도록 수업 돌입.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자세부터 피겨 스케이팅의 우아한 포즈까지 배워봤는데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발은 약간 제가 어려워졌어요. 저 어떤가요? 겨울 왕국의 엘사 공주 같지 않나요? 강사님의 도움으로 대구에서 가장 시원한 사진 찍기 완성! 이 정도면 성공이죠?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선생님 덕분에 대구가 시원하다는 증거 하나 획득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콧물이 나올 정도인데 친구들이 아직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장마철 뒤에 기다리고 있는 역대급 더위도 한 방에 식혀줄 특급 조치가 있다는 두 번째 장소. 네, 이번에는 대구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차갑다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이라면 제 친구들 틀림없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름을 더 시원하게 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제 친구들이 대구가 너무 덥다고 놀러 안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 대구 오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오라고 해줄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한번 보시죠. 우와, 이게 뭐예요? 냉장고 속 비법이 궁금하시죠? 먼저 신선한 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궁합 좋은 각종 해산물을 곁들이는데요. 맛본 이들 대부분이 오싹함을 느낍니다. 먹었는데 와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시원해가지고 와 머리가 찡했어요. 가슴이 진짜 얼어 터질 것 같은. 물이 나왔습니다. 와 이쪽 주변에서 얼음의 냄비가 진짜 와 진짜 시원하게 느껴져요. 입속을 얼얼하게 만드는 특별한 얼음 그릇 물회. 여기 해산물 보세요. 이 가득 쌓여있는 거 보니까 일단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또 얼음 보니까 눈도 시원해지고요. 이제 입만 시원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가득 차있네. 얼음 그릇에 담겨 있어서 그런지 식감이 더 아삭하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신선도 걱정 없이 속 시원하게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알래스카에 온 듯한 이 기분 알랑가 몰라. 시원해요. 아, 이 정도면 친구들 대구에 진짜 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대구의 모든 더위, 햇볕 다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시시하지 않은 특별한 시원함 인증. 자, 이 정도면 설득이 되겠죠? 진짜 깐깐하네. 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한 가지 비법이 더 남아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우와, 입구부터 야자수다. 입구부터 야자수가 반겨주는 이곳. 어디 해외여행 왔냐고요?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여름철 휴양 기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찾았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이런 조개 껍질이라든지 소품들을 연출해서
정말 동남아에 온 어떤 그런 느낌들을 도심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연출을 해봤습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여행 기분까지 즐긴다면 그만한 게 없겠죠. 이국적인 사진들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또 하나 비장의 무기, 여름 대표 과일 망고인데요. 빙수에는 최고의 토핑이라군요. 우와, 와, 두 가지나요? 망고 코코넛 빙수와 수제 팥빙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릇 보니까 제가 궁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네, 궁궐에서 쓰던 신설로 빙수입니다. 이색 특징 하나 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 자, 아주 시원하지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맛을 부리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겠습니다. 오. 와, 이거 눈으로 보니까 또. 더 시원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게 시원하기도 당연히 시원하겠지만 네. 또 보는데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아, 네. 남녀노소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우유 얼음과 신선한 망고의 조합. 부드럽다. 진짜 동남아 여행 갔을 때 먹는 그 망고 맛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팥이 왠지 전통적인 느낌, 한국적인 느낌이다 보니까 이 그릇이랑 진짜 잘 어울린 느낌이에요. 시원함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남다른 비주얼. 한번 만난다면 그 추억도 오래도록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대구가 얼마나 시원한지 확인하려고 이곳저곳 다녔는데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대구는 대프리카 아니라 진짜 시원한 도시였습니다. 꼭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뜨거운 열기가 있어 더욱 짜릿하게 시원함을 즐길 수 있는 곳. 그래서 대구다운 시원함 속에는 두 배, 세 배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시원한 대프리카 여행 진짜 재밌었다. 저는 지금 강릉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전 출발 전부터 진짜 너무 설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요트를 탑니다. 예. 아, 진짜 제가 요트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하, 멋진 영화에서 남자 배우가 탁 수영복에 멋진 몸매 입고 바다로 풍덩. 와, 제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 나와서 와인 탁 마시면서 아유지한테 와 진짜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진짜 기대되거든요. 오늘 피부 같아도 타면 안 되니까 네. 배멀미를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꿈에 그던 요트를 타니까요. Start from the day. Start from the day. 답답한 도시를 떠나 탁 트인 바다로.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과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 선상 위에서 낭만과 추억까지 쌓을 수 있는 이색 레포츠가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요트. 지금부터 요트의 세계로 풍덩 빠져볼까요? 아, 야, 요트가 진짜 많네요. 여기 중에서 제가 탈 요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다 요트예요, 요트. 혹시 선장님?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김선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 예. 팔뚝이 장난 아니시네요, 선생님. 이게 이제 네. 타다 보면 한 두 번쯤 벗겨지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타요. 진짜요? 괜찮습니다. 오늘 예. 제가 탈 요트가? 예, 해외호입니다. 아...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네네. 예. 본격적인 항해에 앞서 꼭 챙길 게 있죠.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자, 그럼 이제 요트를 타고 바다로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자, 1, 2, 3, 5 출항합니다. 출항합니다. 1, 2, 3, 5 출항합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 탑승한 요트는 크루즈 요트입니다.
붓과 바람으로 움직이고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데요. 이 요트로 세계 여행까지 가능하다네요. 요트 선체 밑엔 센터보드 또는 킬이라 부르는 용골이 있습니다.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럼 요트는 어떻게 조종할까요? 이게 지금 배가 조종하는 게 틸러라고 합니다. 틸러. 굉장히 직관적이고 민감해요. 아. 그래서 요트 시험을 볼 때도 이걸로 합니다. 아. 휠 방식이 아닌 틸러 방식으로 합니다.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를 네 번 만에 붙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떨어졌다가 네 번 만에 붙었는데. 예, 예. 이렇게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킬러 작동도 잘 어렵나요 혹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반대예요 운전하고. 아... 자 이제 한번 제가 예. 잡아드릴게요. 잡아보세요. 네, 자, 이걸 잡고 네. 자 왼쪽으로 간다 해보세요. 왼쪽이요? 네 왼쪽으로 간다. 네. 그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아, 아, 아. 반대예요. 아, 네. 이래서 제가 세 번 떨어진 겁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잘 조정해서. 오 신기해. 네. 저 앞쪽을 보고 항상 이제 선장은 예. 앞쪽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미세요. 네. 아, 이제 똑바로 가야 되죠? 네네. 그래서 저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 사이로 나가야 됩니다. 아. 예. 저는 이제 또 반대로. 아, 예. 오늘 애 많이 먹으시겠네요, 선장님? 예. 괜찮습니다. 네, 지금 피부 타는 게 아니라 속 타시겠는데. 예, 괜찮습니다. 속이 타면 물에 던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은상 씨는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을까요?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항구를 지납니다. 바다 위에 신호등 역할을 하는 등대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항구에서도 우측 통행을 한답니다. 지금 여기 항 안에는 깊이가 8m였어요. 예, 예. 여기서부터는 깊이가 12m입니다. 어... 사람들이 동해안이 되게 작은 바다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남항진에서부터 도토리현까지 일본 도토리현까지 평균 수심은 1400m. 제일 깊은 데는 4000m가 넘습니다. 굉장히 깊고 큰 바다입니다. 예. 저 수영 못하는데 괜찮죠? 네, 염려 마세요. 아, 네. 다행입니다. 수영 잘하면 제가 그냥 버리고 갈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제가 인명 구조원이기 네. 때문에 와. 던져드립니다. 크루즈 요트는 출항과 입항 때만 동력을 이용합니다. 항구를 벗어나 드넓은 바다에 도착하면 모터를 끄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할 차례. 바닷바람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돛을 올려야겠죠. 자, 잡으시고. 네. 이게 메인세일인데 메인세일은 균형과 속도를 담당합니다. 메인세일은 균형과 속도를 담당합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아, 예. 힘을 써야 되니까 아, 네네. 앉으시고 앉으시고.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쭉쭉 힘을 쓰세요. 아, 네. 자, 당기세요. 네. 용차. 아, 이거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데 선장님? 네, 더 당겨야 아우. 됩니다. 와, 진짜입니다, 이거. 한 번 더 마지막. 그렇죠. 자, 이제 메인세일 올라갔어요. 예. 요트의 날개라 할 수 있는 메인세일을 올리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트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감성 물씬 풍겨오는 강릉 요트 여행 드디어 시작된 거 맞죠? 돛을 하나 더 펼 거예요. 예, 예. 이게 이제 뒤에서 오는 돛이라서 스피너커 세일이라고 합니다. 스피너커 세일. 예, 예. 스피니커 세일은 바람이 약할 때 바람을 모아 전진하게 해주는 돛입니다. 혼자선 설치가 힘들고 다루기 까다로운데요. 순풍이 불 때 스피니커 세일을 달면 우아하게 펼쳐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트의 꽃이라고도 하죠. 당겨보세요. 당깁니다, 초록색. 예, 쭉쭉쭉쭉.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은상 리포터. 스피니커 세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돛을 펼치고 바람을 느끼는 이 순간이야말로 요트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돛을 모두 펼쳤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올라가겠습니다. 와, 와인잔. 야,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인가요? 요트 위에서 콜라를 마시는 느낌을. 그러니까 또 다른 행성에 갔다는 느낌일까? 또 다른 행성이요? 예. 행성도 가세요, 우선 타고? 그렇죠. 와. 밤에 야간 항해를 하다 보면 별들이 막 쏟아지죠. 그런데요, 와, 네. 이곳은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네. 예. 익숙하시죠, 이런 멘트.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야. 어때요? 여기가
지구인가요? 이 CF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거 CF가 와야 되거든. 야, 아니 사실 코로나가 이거 북극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동해에서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끝내주죠. 아. 때아닌 CF 논쟁 속에 요트는 순풍을 타고 여유롭게 바다를 가릅니다. 항해는 바람에 맡겨두고요. 요트 안에선 이야기꽃이 폈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양 항해를 하다 보니까 폭풍우가 많이 쳤어요. 많이 쳤는데 제 바로 옆에 매가 날라앉은 거예요. 제가 먹을 것과 물을 줬어요. 입도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햇빛이 들어서 이게 마르니까, 털이 마르니까 다시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바다를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고 해서 오히려 생태계를 굉장히 그 오염시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와보고 쓰레기 있으면 빨리 주선해야 되겠고 뭐 고래가 다가오고 이런 걸 보다 보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생태계의 일부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바닷속으로 성큼 들어와 보니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람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이며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걸 말이죠. 자연 친화적인 요트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저도 이제 막 서울에서 도시 생활 하다가 네. 되게 현대 삶은 되게 복잡하고 바쁘잖아요. 바쁘죠. 하늘 볼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릉에 와가지고 아 그래 약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게 되게 느껴지면서 이게 잘만 레저로 잘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힐링하고 가고 싶을 때 오는 게 요트. 그렇죠. 여기 좀 앉아가지고 그냥 넘실넘실 그냥 느껴가면서 콜라도 마시고 뭐 낚시도 하고 네. 하늘도 보고 이런 게 진짜 레저보다는 힐링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요. 힐링 가득한 요트 여행 다음 시간엔 긴 항해 뒤에는 육고기가 필요한 겁니다. 가시죠. 주문진 수산시장 탐방에 나선 선장님과 은상 씨. 두툼한 돼지고기도 사고 싱싱한 오징어회까지 아주 특별한 먹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먹방 전문 리포터 은상 씨가 소개하는 선상에서의 먹방 타임. 어때요? 바다에 왔으니 입수는 피할 수 없겠죠. 내친 김에 패들보드까지 섭렵하며 알찬 수상 레포츠의 세계로 요트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드릴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그다음 Start from the other day. 여기 오려고 주말만 기다려요. 너무 보람차고 즐겁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진짜 어디서도 못 해볼 것 같은 경험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심은 겁니다. 주말에 떠나는 가족 여행. 나만의 농장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당면이 청주에서 받았대요. 참 맛있어요. 우리의 행복한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갑갑한 빌딩 숲에서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오늘의 힐링 장소 바로 이곳에서 매일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싱그러운 여름이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도심의 낙원입니다. 도심의 낙원에 잘 오셨어요. 일정 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는 텃밭인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을 찾는 발걸음, 바로 텃밭 농부들입니다. 오늘 할 일 많은가요? 맞아요. 오늘 저희 식물도 보고 잡초도 하나 몇 개씩 뽑으러 왔어요. 참외 순치기 하고요. 그다음에 그 풀 뽑고 그 비료 좀 주려고 해요. 아유, 저 할 일 많아서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돌아서면 할 일 투성인 밭일. 오늘도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제 잘 자랐어요. 많이 컸네. 작년에 오고 또 왔지? 이거 하루 만에 다 뽑은 거 뭐지? 새로 폈어. 죽었는데 얘 어떻게 다시 폈지?
며칠 안 됐고 한 아니, 일주일만 아니. 한 3-4일 만에 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잠수가 잘 자라가지고 아니 정작 식물보다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6평 남짓 되는 밭이 약 300개 정도 되는 주말 농장. 개인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게 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약 한 텃밭 용도로는 한 4,000평 정도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처음에는 나도 도시에서 생활하다 왔는데 막상 그 시골에 이렇게 와서 봤을 때 그 너무 도심 생활에 빡빡한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필링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작물들. 올 때마다 할 일 투성이지만 남다른 기분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물 준 거야. 농작물도 자식 기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룻밤 자고 와보면 얘네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제가 다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자꾸 자주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초보 농부들이다 보니 하는 일마다 신기한 것 투성이. 오늘은 색다른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갖고 오신 게 뭐예요? 아, 네, 이거 옥수수 모종이에요. 밖에서 갖고 온 것도 네. 이렇게 가져와서 키울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파는 거 말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이제 밖에서 사가지고 다 여기 모종 심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심어 볼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뭐 심는 거야 이거 지금? 옥수수. 아니 옥수수 누가 이렇게 심어? 이거 얘 얘들 다 죽게 생겼네. 최소한 간격이 한 30cm는 돼야 돼. 이 정도 깊이로 파서 네? 그걸 쳐보세요. 네. 한 뺨 반 정도, 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다 심은 다음에 위에다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릴 때 네. 이빨이 쫙. 여기 농사에 처음 하세요? 아, 예, 전 이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수확해서 집에서 맛있게 먹고 또 주말에 나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건 좋은데 예, 농장 주인 아저씨한테 너무 아직 일을 못한다고 자꾸 혼나고 있어서 좀 힘드네요. 농부되는 게 쉽지 않네요. 생전 처음 하는 밭일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초보 농부들에게 권하는 작물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심고 관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개인주택 등에 사실 때 상추류 등을 권하고 싶습니다. 상추류는 여러분들이 유기질 그 부숙된 퇴비를 잘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가 있고 손쉽게 키울 수도 있고 가정에 풍성한 식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콩하고 상추. 아, 콩도 심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수확을 하면은 나중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씨앗으로 파종하는 거는 파종해야 되고. 와, 서로 참 친근해 보이고 좋네요. 아, 잘못 주셨구나. 이웃 같아요. 그냥 몇 해 동안 이렇게 봐오니까 오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사하고 뭐 시작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밭을 우리가 그 뭐지 했을 때는 벌써 이게 거름도 다 해놓고요. 이게 고랑도 다 지어놓고 우리 거기서 와서 심으면 되니까 엄청 편해요. 그리고 편하기에는 또 이게 물도 주기도 가깝고 저기 또 농구도 다 있으니까 하여튼 하기가 편하고요. 농기구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종류별로 구비돼 있고 물도 밭 가까이에 있어 정말 편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밭일에 푹 빠졌습니다. 직접 하는 밭일을 통해 살아있는 자연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먹는 게 이렇게 원래 작은 데서 크는 것도 몰랐고 파프리카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도 몰랐는데 이런 거 잘 알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흙을 만졌을 때 흙이 이제 신발에 들어왔을 때 더럽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텃밭에 오면 이건 일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깻잎 뜯어먹을 때 된 거 아니야? 오늘 몇 개 좀 뜯어가자. 쌈채소류는 워낙 빨리 자라다 보니 자주 뜯어줘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네요. 제일 싱싱한 거는 바로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바로 먹어야 제맛. 바로 그 자리에서 한상 차림이 펼쳐집니다.
순식간에 바비큐 파티가 열렸는데요. 갓 수확한 쌈채소와 고기의 만남이란? 오늘만큼은 쌈채소가 더 달다 달아. 어린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맛이라니까요. 맛있다. 맛있다. 쉬운 작물이다 보니까 진짜 맛도 두 개, 영양도 두 개. 진짜 너무 따봉입니다. 아이고, 더운데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닭볶음탕, 닭볶음탕인데 더운데들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짠! 주인장의 서비스까지? 와, 오늘 횡재했네요. 와, 어이, 정말 맛있겠다.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 맛있네요. 다 잘했어. 엄청 맛있어. 좋아해요. 이게 바로 텃밭 가꾸는 행복이잖아요. 심지어 텃밭 옆에서 캠핑도 할 수 있어 텃밭에서 주말을 통째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깝깝하게 있다가 이렇게 솔밭도 있는 이런 텃밭에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캠핑하고 캠핑 기분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주말만이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서 자연 접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작물을 키우고 그 작물을 커가면서의 나름대로의 필링도 느끼는 그런 걸 한번 겪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건강도 찾고 재미도 찾는 주말 농장 어떠세요? 멀리 가지 말고 텃밭으로 행복 수확하러 오세요! 제주의 어머니이자 강인함을 상징하는 제주 해녀. 기계장비 도움 하나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소라, 전복, 성게 등을 채취해오는데요. 요즘 제주는 이 해산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제주 동쪽마을 평대리에서는 과연 어떤 해산물을 건져올릴까요? 지금부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뾰족한 가시에 밤처럼 생겨서 밤송이 조개라 불리던 성게.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한 성게가 제철을 맞은 요즘 제주 바다가 해녀들의 성게잡이로 들썩입니다. 너른 바다를 품은 제주의 동쪽 마을 평대리. 바다에선 봄바람을 타고 해녀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지금이 성게알이 꽉 들어찰 때라 성게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을 해녀들이 성게가 가득 담긴 망사리를 짊어지고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가시죠. 와, 엄청 잡으셨네 보니까. 네. 물속에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9시에 들어오니까 들어가라. 9시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신 거야 그러면? 와, 4시간 넘죠. 5시간 정도. 그럼 그 사이에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바닷속에서? 점심도 거른 채 물질을 마친 해녀들은 성게를 통째로 팔지 않고 몸통을 갈라 황금빛의 성게알을 부지런히 빼냅니다. 되게 손이 바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게 까는 거예요. 성게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옆에 계신 분은 반으로 딱 토막 내주시고 우리 삼촌은 스푼으로 뭘 막 빼시네 보니까 알을 꺼내는 거예요. 알도 꺼내고 뭐 그런 게 내장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분리해요. 다 분리하면 돼요. 아, 돌아간 거 먹는 여기서 또 이제 내장이나 알이나 분리시켜가지고 여기 툭 찍어서 이게 딱 걸리면은 예전에는 이거 없을 때는 칼로 해서 하면은 좀 불편했는데 일일이 손으로 까셨구나. 이거는 지금 그전에는 칼로 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딱 아주 쉽게 됩니다. 아니 장갑을 끼셔도 워낙 가시가 세서 장갑 끼면 괜찮아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보세요, 내장. 이 귀한 거, 와 이건 엄청 크게 나왔네 보니까. 굵은 거는 크고 이 알맹이가 작은 거는 또 작고. 네. 맛이 어때요? 좀 짭짤하면서 예, 밥 넣고 이 성게 넣고 참기름 넣고 김만 부셔 넣으면은 아,
라면은 진짜 맛있어요. 야, 근데 짠데 되게 고소한 맛이 나니까. 예, 예. 계속해서 해녀들이 망사리 한가득 들고 뭐트로 올라옵니다. 혼자 딱 멀리서 되게 파란 색깔로 제리발. 나 그 특이하잖아. 예. 발도 파란색이고 벨트도 파란색이고. 야, 뭐 많이 잡으셨네 보니까. 아니 성게만 잡으신 게 아니고 이거 이거 뜻밖의 수확이에요 이거. 뭐? 와, 뭐 해삼도 있고 보니까 고기도 있고. 응. 뭐 잡으신 거예요? 뭐 잡으셨어요? 이거? 해삼. 해삼. 봅시다. 고기 쏘고. 어, 근데 고기도 있네요. 고기는 뭘로 잡아? 꼬챙기. 고기 작살나서 필요 없어. 그냥 손으로 그냥 잡아요? 아, 갯줄이 하나 있었으면 처음 왔다. 갯줄이 하나. 잡은 거 다 기억하시는구나 이거. 여기 담으셔서 여기. 요즘이 조금 이제 성게가 많이 올라온다고 난다고 하던데. 아, 요즘 이제 시기 조금씩만 없어. 오, 딱 지금 많이 건지셔야 돼 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알 싸서 안 돼. 알이 작아서. 알이 난 알 알. 얘네들이 아. 알을 싸가갖고 이제 네. 이제 저 뭐가 안 돼. 이 성게 상태는 좀 어때요? 좀 시래요 애들이 지금이? 좋지 지금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고. 그 물질하고 나오셔도 힘들잖아요. 뭐 좀 쉬었다가 좀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지금 다 바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굳이 아니면 안 돼. 이거 놔두면 다 알 밖으로 나오고 안 돼. 성게를 자주 드세요? 성게는 예. 나는 바다에서 까진 거는 무조건 먹어. 바다에서 먹고. 밖에 나와서는? 밖에서는 안 먹어. 왜 안 드세요?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이거 다 비싸 귀한 거라서 또 팔면 돈이고 또 그렇게 많이 잡고도 아까워요? 응 아깝지 아까워 조금이라도 먹기 아까워 안 돼 먹고 싶지 않냐 남들이 사줘도 안 드세요? 사주면 먹지 사주면 먹지 내 돈 주고는 안 사드시고 사주면 먹지 누가 공짜로 주니 먹지만은 내가 이거 먹는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 겨우고 그리고 아. 잡을 때 너무 힘이 들잖아 이거 하나하나 싱싱한 성게를 넣고 끓인 성게국수는 별다른 양념과 고명이 없어도 성게 천연의 짭조름하고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깊은 국물 맛을 냅니다. 이 성게의 그 바다 맛과 성게의 살짝 그 알싸하고 쌉싸한 맛이 육수에 배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맛, 국물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얼큰하고 시원합니다. 전 면보다 국물이 더 땡기네요. 해녀들의 고된 물질로 건져올린 성게이기에 국물까지도 싹 들이키는데요. 저 옛날에는 해녀라는 자체가 남들이 비웃었거든. 창피하고 말도 못해. 근데 이제 내가 해녀다라는 그 자부심이 생겨. 왜요? 얼마나 좋잖아 우리가 해녀. 유네스코도 됐지. 우리 제주도 전체에서 최연소 해녀라고 맞습니까? 글쎄 이제는 뭐 인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2, 3년 안에 바뀌겠죠 최연소가. 인턴 분도 계시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현재 최연소라고 알고 있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물질하신 지가? 저는 만 5년 됐어요. 만 5년요? 저희 스승님은 바로 뒤에 계신 저희 엄마입니다. 아, 네? 모녀 시간이셨구나. 해녀 생활이 좋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 그 직장 생활도 남의 손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 제주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며느리에게 물질을 가르쳤는데요. 해산물이 풍부한 평대리는 해녀 수가 제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제주도에서 한 세 번째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옆마을인 이제 하도. 하도나 우리 평대. 옛날에 해라도 못하고 우리 만들 하나 못 살게 정말. 성게 하나는 전년도 대비에 지금 한 80%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단위 면적 단위 물건으로서는 저희 어촌에서 성게가 1번이에요. 이게 한 5억 가까이 생산이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숨을 참고 또 참으며 바다의 품에 안긴 제주의 여인들은 깊은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며 바다의 귀한 보물들을 건져올립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제철을 맞은 성게를 따끈한 밥
넉넉한 그릇에 올려놓고 쓱쓱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보약이 따로 없는데요. 오늘도 바다가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의 올찬 삶을 응원합니다.